어차피 지금 바늘 하나하고 바늘 두 개하고 비교하는 겁니다. 히트. 좋다. 바늘 하나짜리에. 하나짜리에 먹고 나왔어. 바늘 하나짜리. 한 바늘 1점. 오, 두 방이 건드는데? 더 올려. 더. 히트. 아, 못 올려. 조금 올려단 말이야. 좋다. 아싸, 두 바늘도 한 마리 나온다. 에이, 두 바늘에 한 마리. 야, 가만 있어. 아, 안 빠져. 아, 이놈을. 바늘이 작으니까 오른손으로는 떼기가 힘들어요. 오, 또 올라온다. 히트. 한 바늘 히트. 좋다. 야, 아, 한 바늘 또 한 마리. 던지기에 바쁘게 또 한 마리. 한 바늘에 한 마리 또. 그럼 2대1. 히트. 한 바늘 또 한 마리. 좋다. 좋다. 한 바늘도 한 마리. 두 바늘도 한 마리. 한 바늘도 한 마리. 알았어. 오이, 히트. 올림의 히트. 두 바늘의 히트. 좋다. 두 바늘의 히트. 아, 두 바늘에 또 한 마리 추가. 바늘 두 개짜리 한 마리 추가. 좋다. 하트가. 그래서 지금 마크하고 하트하고 같이 갖고 다니고. 아이! 야. 오! 또 한 마리. 바늘 하나에서 또 한 마리. 한 바늘에서 또 한 마리 나와요. 한 바늘에서 한 마리. 아, 가만있어. 아, 고기들이 씨알이 작으니까 입질이, 찌 움직임이 아주 약해요. 지금 한 마리. 두 바늘에 지금 한 마리 나오다가 떨어졌어요. 근데 고기들이 씨알이 작아요. 큰 씨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큰 씨알도 고기고 붕어고 작은 씨알도 붕어입니다. 근데 먹어주는데 그냥 낚아야지. 큰 씨알만 골라서 낚으려고 했다가는 작은 씨알 손만 빠져도 못 봐요. 어쩔 수 없이 낚시 왔다면 작은 씨알이 걸렸어도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. 히트! 아싸! 두 바늘 또 한 마리 히트. 좋다. 어, 두 바늘 이 녀석은 사고예요, 사고. 옆에 아가미 걸렸어요, 아가미. 아가미 걸렸어요, 사고. 그래도 일단 한 마리 추가. 그러면 4대5. 좋다. 두 바늘에 한 마리 히트. 좋다. 채, 한 마리 히트. 왕초보니 한 마리 히트. 이게 바로 안전벨트. 지느러미에 저렇게 하나 딱 걸려있는 게 이게 두 바늘 쓰는 제비의 안전벨트. 이거 진짜 제대로거든요. 이게 바로 제대로예요. 편납 양 보세요.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.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면 둔해요. 찌가. 저거보다 더 가벼운 거 써야 돼요. 지금 이 편납에 한 절반 정도 되는 양. 그보다 더 가벼워도 돼요. 그래서 브레이크 조금 덜 나가는 게 좋아요. 너무 많이 나가면은 입질을 해도 입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가 안 나요. 좋다. 와, 한 바늘에 또 한 마리. 한 바늘에 한 마리. 우와, 크다. 30cm가 조금 부족해. 한 바늘에 한 마리 추가. 근데 이 정도 촉가면은 한 바늘이 다섯, 두 바늘이 여섯 이런다면은 그냥 바늘 하나만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괜히 두 개 갖고
좀 욕심쟁이 같이 베이고. 아, 얘도 꼼지락거리기만 하고. 히트. 아싸. 두 바늘에 또 한 마리 나와요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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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다 좋다 좋다. 자, 두 바늘 채비에 또 한 마리 추가. 야, 너무 어지러워 어지러워. 30cm가 조금 부족해요. 30cm가 조금 부족하다고요? 차로 재봐요? 아, 참네. 팔, 달림 어디 갔어? 달림. 올라온다! 싸! 한 바늘, 또 한 마리 추가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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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오이, 무거워. 4자? 3자가 조금 부족할 거예요. 우와, 아이 무겁다. 3자가 조금 부족. 3자가 조금 부족해. 자, 6대 8. 오이, 콩알, 콩알. 그럼 또 콩알 달아야 돼. 히트. 히트. 두 바늘에 또 한 마리 추가. 아따, 니 너무한다. 입질이 그거밖에 안 해. 너무한다, 너무해. 입질이 그거밖에 안 해. 아, 참. 그것도 콩알 다니까 먹고 나오는 거야, 이게. 올라왔어, 올라왔어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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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오호, 이건 씨알 좀 된다. 아싸, 두 바늘에 씨알 좀 된다. 어후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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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오, 이건 사자다, 사자. 사자다, 사자. 우후. 사자다, 사자. 사자. 사자, 사자, 사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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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지마, 튀지마.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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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지가 자동으로 빠져나갔어. 또 한 마리 추가. 얘가 끌고 가는데도 안 나오네. 지겹다, 내가. 너도, 너도, 히트. 너는 히트. 야, 참. 너는 히트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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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다, 좋다. 깐댕이. 야, 야. 또 잘 가, 잘 가. 자동으로 떨어져서 떨어져. 또 끌려간다, 끌려간다. 히트. 두 바늘 히트. 왼손 챔질. 좋다, 좋다, 좋다. 왼손 챔질. 그냥 와. 그냥 와. 한 마리 추가. 야, 야, 그만 털어. 아이, 너 씨. 아무튼 터정은 문제점이 있어. 너무 많이 털어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히트. 어후. 좋다, 좋다, 좋다. 이렇게 고기가 작더라도 그냥 좋다, 좋다, 좋다. 좋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, 그냥. 작아도. 두비치도 큰 고기 낚고 내고 싶어요. 근데 없는 큰 고기를 뭔 재주로 낚냐고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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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어. 털어줄게. 빼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. 또 한 마리 추가. 바늘 하나로만 낚시하는 게. 두 바늘 또 한 마리 또 나옵니다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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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근데, 오, 이 녀석 사고네? 사고예요? 지느러미에 걸려서 나와요? 그러니까 바늘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하겠죠? 떡밥의 장점은 풀림이 있어야, 풀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. 떡밥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, 그러면 차라리 옥수수를 쓰고 말지. 떡밥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. 지금 떠 있는 고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찌가 좌우로만 살짝 움직입니다. 아, 이 녀석은 올리지도 않아. 옆으로 막 끌고만 가. 올리지도 않고 옆으로 막 끌고만 가고 있어요. 좋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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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다,
태졌다. 으아, 깐댕이. 흑어가 나왔어요. 흑어. 깐댕이, 아주 깐댕이. 시에카만. 두 바늘에 한 마리 추가. 그러면 또 이제 사자가 가야 돼. 오, 더블. 올린다, 올려. 이 좋대, 좋대. 또, 두 바늘에 또 한 마리 추가. 아싸. 두 바늘에 또 한 마리 추가. 아, 이 녀석은 잘 올리는데? 쭉 올라오는데? 또, 너 5자로 또 바꿔줘야지. 4에서 5로. 또, 히트! 아, 터졌어. 이건 인정. 좀 나오다가 터졌으니까 인정. 근데 자기 스타일들로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두 바늘 달아서 하든, 한 바늘 달아서 하든, 히트. 두 바늘 채비에 또 한 마리. 좋다. 근데 두 바늘 채비를 하면 붕은 몸에 입에도 걸리고 옆에도 걸리고 이게 좀 깔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두부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옆에 걸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입에 그냥 정확히 딱 걸려주는 걸 좋아하지. 그러다 보니까 두 바늘 채비는 두부치도 싫습니다. 싫어. 한 바늘 채비가 깔끔하게 좋을 것 같아요. 찌가 꼭 올라오지만은 않습니다. 올라오지 않고요. 그냥 옆으로 그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옆으로 슥 밀려간달지 아니면은 약간 올라온 상태로 옆으로 이동을 하거나 또 아니면 약간 들어간 상태로 옆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 그냥 챔질을 하는 겁니다. 내가 찌가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냥 챔질 하는 겁니다. 조금 올라왔다 내려가고 이런 거는 챔질 안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동작이 일어나고 있으면 찌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그때 그냥 챔질 하는 겁니다. 꼭 찌가 쭉 올라와야 챔질 하는 게 아니고요. 약간만 올라온 상태에서도 옆으로 이동을 할 때, 근데 올라온 상태로 약간 뭐 한 1mm나 2mm 올라온 상태도 옆으로 이동을 안 하고 있다면 챔질을 못 하지요. 근데 옆으로 살짝 밀려가거나 이동을 하고 있다면 그건 챔질을 해야 됩니다. 입질이 그보다도 더 약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찌 움직임이 연속적일 때, 뭐 한 마디 올라오면 채라, 뭐 반 마디 올라오면 챔질해라, 그게 아니고요. 찌 움직임이 연속적일 때, 그럴 때 챔질을 하는 겁니다. 연속적이지 않은 것은 허챔질이 많이 나와요. 엄마 가슴 그늘에